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둘째는 네. 사고수, 이민년에 사고수 조심하셔야 돼요. 네. 셋째는 관제수. 아. 그러니까 법정으로, 경찰서 관리, 요런 거. 요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문서 잡은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요런 소리가 나와요. 여기 문서 잡을 일은 있다 그래요. 아, 지금, 네. 광, 초월 쪽에다가 아파트 청약을 넣었거든요. 초월? 초월. 초월? 초월이 어디에요? 저기 광주 좀 지나서 곤지암읍 가서. 아, 초월읍? 예, 예, 예. 초월읍. 지금은 백현동 사는데, 예. 거기다가 아파트 청약을 2월 9일인가 넣는다 그랬거든요. 네. 청약은 되는데, 네. 되긴 되거든요. 네. 아, 근데 현찮네, 그, 들어오는 자리가. 아. 네. 그 뭐, 주소도 랜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청약되면? 랜덤이 뭐예요? 아, 그니까, 그, 영어를 써서 그랬구나. 그, 제비뽑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소가, 네. 자기가 원하는 주소가 아니라, 예, 예, 예. 거기서 지정해주는 대로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죠? 그거를 좀 잘 확인을 해보셔야겠어요. 아. 터전 자리를 잘 확인을 해보시고 들어가더라도 아. 그렇게 하면 괜찮거든요. 한 4, 5년 있다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4, 5년? 네. 근데 터전 주소를 넣고 한번 보셔야겠어요. 아, 그런데... 자꾸 이상해. 터전. 아. 안 맞는 거, 안 맞는 거 그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문서로 뭐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기. 한번 해보시고. 잘 얘기하셨네요, 어쨌든. 네. 문서 잡은 거 있으니까. 그러면 관제는 그거, 그 문서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랑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약이라 그랬나? 네네. 그거를 한 번 다시 네. 뭐 계약할 때랑 이런 거 다시 문서 같은 거 확인을 꼼꼼하게 해보시고 손해 안 보도록. 네. 네. 큰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네. 나한테 피해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자꾸 고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문서 같은 거 확인 잘 해보시고 네. 들어가더라도 공사가 잘 됐는지 수리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거 아, 확인을 네. 잘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 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따로 있잖아요. 네. 아버지 정리 이쪽 조상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 네네. 너무 풍비박산이에요 가정이. 네. 본인도 아시다시피 알죠. 잘못을 너무 많이 저지르고 바람둥이에다가 이 여자 저 여자 많이도 만났다 그래. 네네. 너무 많이 만났어. 본인이 고생을 많이 많이 하셨다 그래. 근데 이 지금 재혼한 집도 자손끼리 너무 힘들어요. 사이도 그렇고 아버지하고 아들들 문제가 많아요. 여기도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네. 머리가 자꾸 아파. 네, 제가 머리가 좀 백신 맞은 부작용도 있지만 그리고 본인 무릎하고 발 거기도 안 좋고 간도 너무 안 좋으셔. 간 색깔이 좋지가 않아서 간 좀 좋은 거 영양제를 먹든 음식을 먹든 좀 챙기셔야 돼요. 아, 무릎은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연골이 주저앉았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그렇게 고생했는데 안 아프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본인 외가 쪽으로다가 상문 들어오는 거. 네. 외가 쪽은 지금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북 사람이라. 북한에 가시면 모르지. 예. 그래서 그때도 이산 찾기 이산 가족 찾기 할 때도 엄마가 살아 계실 때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보이고 아버지 근데 그 밑에 형제라 그래야 되나? 친척 있잖아요. 네. 그분들 여자분은 보여요. 여자분. 어. 여자분은 지금 이렇게 계신 게 보이는데
어머니 쪽은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여하건강 그쪽 친척들로 외가 쪽으로 상문이 껴서 본인한테 건강수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세요. 그리고 첫째 있죠? 네. 금전수. 금전수가 좀 막혀 있어요. 여기 자꾸 금전수가 내려가요. 돈을 월급 받으면요, 그냥 다 술로 먹어요. 금전수가 내려간다니까 쭉쭉 빠져 쭉쭉. 예, 돈을 안 모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게 중이 될 층이, 수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사주가 높고 아버지도 사주가 높아요. 고집이 말도 못해요. 근데 첫째가 고집이 진짜 말도 못하고 너무 똥고집 중에 황소고집. 그래서 꺾기도 힘들고 이해시키려도 아예 대화 자체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집안에서 옛날 옛적의 조상 중에서 여기 첫째만큼이나 고집이 셌던 분이 있어요. 강하게. 그분이 오셔서 자꾸 이렇게. 할아버지. 어떻게 하셔? 할아버지가 어머님이 교회 다니셔가지고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땐가 꿈을 꿨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니 배가 고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신랑이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럼 제사를 우리 모실까? 그래서 아 나는 조상님 떠받드는 거 괜찮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사를 모시면 시어머니는 교회 다니니까 꼭 집을 나갔어요. 본인 신랑인데도. 근데 여기 어떻게 또 할아버지가 아시네. 신기하네. 본인도 그걸 안다는 게.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셔서 그 조상이 오셔서 자꾸 이렇게 알아달라고 이렇게 자꾸 치는 거예요. 그내 자손들한테. 알아줄 수 있는 자손한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머니까지 같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여긴데 지금 첫 번째 순위는 셋째 있잖아요. 셋째가 제일 힘들어요. 옛날 아버지 쪽에서도 많이 힘들게 하고 지금 있는 가정에서도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있던 트라우마까지도. 그래서 첫째면 첫째, 셋째면 셋째. 본인들만의 트라우마가 강하게 있어요, 가정수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셋째도 금전수를 좀잘 모으셔야겠어요. 뭐 아기들 키우느라고 금전수가 나가는 게 있지만 그래도 내거내 몫은 챙겨야 된다 그래요. 안 그러면 돈이 자꾸 슬슬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쓰는 제가 대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일 다닐 때는 이제, 그래도 이제 애들, 한 달에 통장에 애들 학교 갈 때까지 내가 조금씩 모아준다고 하고, 이제 내가 보험도 좀또 해약을 했길래 또 제가 들어주고, 안 돼. 원치 불알도 쪄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좀 안쓰러워요. 안쓰럽다 못해. 너무 불쌍해요. 네. 기주님 자식이지만 너무 힘들어. 여기 지금 사는 게. 그래서 여기 자손들까지 같이 힘들어지는 형국이라. 제일 많이 불쌍하고 안쓰럽다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애기들도 마찬가지고요. 애기들은 건강수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아, 네. 너무 이렇게 길목에서 뛰어다니고 이런 거안 좋다. 그래서 그런 거좀 조심시켜야 돼요. 아, 네. 애기들은 특히 남자 애기들. 네. 또 여기가 여기 셋째 건강수도 들어와요. 위쪽. 스트레스가 없는데 소화가 잘안 되나 봐. 자꾸 위액이 올라와요. 그래서 뭐그 소화제 그래도 먹는 게 좋아요. 여기는 자꾸 식물이 올라와요. 꾸역꾸역. 이렇게 하고 둘째. 걔가 지금 제주도로 가서 가게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같이 살아요? 어디? 아니, 제주도에서 있다가 지금 요새 며칠 와 있어요. 잠깐. 제주도 간지 얼마 됐어요, 여기? 작년에, 작년, 여기는 예. 둘째는 터전만 잘 잡으면 좋아. 근데 여기도 멍꿍꿍이가 있는 건지.
생각을 좀잘 하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는 목표에 있어서 좀 바르게 이렇게 좀 내려놓고 스트레스도 내려놓고 올바르게 좀 가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안달복달 사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는 지금 얘 아버지하고 얘하고 그냥 그 가게 문제로 지금 또 그냥 왜 자꾸 이 자손들이랑 아버지랑 싸우겠어요?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례상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여기도 터전만 잘 알아보시면 둘째는 네. 좋아요, 결과가. 여기 뭐 하고 싶다는데. 근데 여기도 사주가 높아서 사업할 수밖에 없는 팔자예요. 닥터 이 머리 헤어 관리하는 거. 해요? 네. 두피 케어. 두피케어. 아니, 네. 그거 말고 딴거 하셔. 근데 그걸 하려 그래요. 뜬구름 닫고 있어. 뜬구름. 그거 할 거면은, 아, 근데 이분한테 안 맞는데. 진짜 그걸로 먹고 살려면은 경기도 쪽이나,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그거 아니고 본인이 제주도에서 먹고 살라 그러면, 디저트나 음식 장사, 요런 쪽으로 가셔야 돼. 도시락 쪽이나 음식 쪽. 디저트. 배달 근데 쪽. 제주도 가서 꼭그 두피 케어를 하려고. 제주도도 제주도민이 요즘에 많지만 예. 두피 케어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미용실 가지. 물론 그걸 하시는 분들도 많지. 근데 이분 사주 자체에 우스갯소리 하는 거고 이분 사주 자체에 제주도에서는 그거 진짜 안 먹혀. 씨알도 안 먹혀. 뭔 소리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고집 아닌 고집을 지금. 망이야, 망이야. 망이야, 망이야. 왔으면 두 글자로 얘기해줬어. 망이야, 응, 망해요. 망하니까 다른 거, 응? 제주도에서 목잘 잡고 하시면 괜찮아. 근데 헤어 말고 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래요. 하실 거면. 거기에 꽂혔어요. 서울에서도 그거 이제 실장으로 있다가 응. 그 회사에서 이제 자꾸 제주도 가서 해보라 그러니까 거기에 솔깃해 아니, 가지고 할 거면 경기도에서 하라니까. 경기도는 괜찮아요, 할 거면. 경기도에서 하시라 그래요. 예? 근데, 제주도에 무슨 낭만이 껴가지고 여기 자꾸 이래. 그러니까요. 여행을 많이 가시던가, 아니면 음식으로 진짜, 저기를 디저트류로 하시던가 해야지. 머리를, 왜 그랴? 정신을 그 차려야 돼. 올해 결혼은 수가 있을까요? 10월 달에 결혼한다고는 했는데. 10월에 네. 궁합을 봐야죠, 여기는. 남자랑. 36살인데. 왜 이름 한번 적어봐요. 아, 이름. 이름은 모르네. 이름을 몰라요? 원래 이름이랑 이렇게 예. 사주놓고 보는 게 정확하긴 해요. 아, 그럼 다음에 이제 와서 다음, 한번. 한번 봐요, 그렇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뜬구름 잡는 일을 많이, 그러면 결혼해서 제주도 가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안. 결혼하기 전에부터 지금. 뜬구름 잡는 소리를 자꾸 한다 그랴. 여기 조상님들도 그렇고 시부님들도 그렇고 낭만이 지금은 가득할 때지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근데 생각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는 건 좋지만 뜬구름에 탔어 지금. 그런 것도 뜬구름을 있어요. 탔어. 지가 뭐 제주대가 차리면 금방 막 이게 부같이 올라갈 것 마냥.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내려간 처자들, 청년들 다 부자 됐죠. 거기서 난다긴다는 사람들도 망해서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요, 제주도에 가서 저희가 한.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종목을 바꾸라니까 할 거면은. 꼭 그걸로 한대요. 아주 고집을 못 꺾겠어요. 그래서 아주 속이 그러면 터득해서. 경기도에서 하고 예. 분점을 나중에 제주도 냈다가 거기서 망하면 정신을 차리겠지. 근데 너무 손해보는 쪽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이왕지사면 제주도에서 할 거면 종목을 바꾸시고 아니시면은 경기도에서 하시는 게 베스트예요. 제일 좋다고. 정신 차리라고 해. 같이 왔으면 좋았을 걸. 나중에 혼자 근데 돌아오면. 또 아버지가 저는 불교지만은 아버지도 불교인데 또 이런 데 다니는 거를 또 아버지가 더 싫어하니까 제가 오늘도 그래서 여기 거짓말을 시키고 대주가. 예, 거짓말을 시키고 왔어요. 싫어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네. 조금만 이해를 해보자면
내 가족이 돌아가셔서 조상이 된 거니까 그 조상님들 그 문제에 있어서 원인을 알고자 해서 오신 거니 크게 기분 나쁠 일은 없지만 사기도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하건 간에 그리고 여기는 몸수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 전대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아. 시비, 싸움, 이런 게 많네. 자꾸 충이 일어나요. 주변 인간관계에서도. 예, 올해 걔가 성격이 너무 세. 삼재고 그래서 성격도 너무 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너 삼재니까는 사고수 조심하고 조심하라고 제가 이제 일렀거든요. 전체적으로 여기는 고집이 세서 꽉. 둘째는 딸은 생각해서 헤. 셋째는 너무 힘들어서 후. 엄마가 너무 힘들어. 아기들이 다 컸는데도 서른아홉, 서른여덟은 다 컸는데도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마치 어린아이 키우는 것처럼 어르고 달래고 해봤자 힘들어 엄마가. 힘들어 아, 죽겠어요. 근데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듣지를 않아요. 본인 고집들이 만만치 않아요. 네네. 세분다 네. 사주가 너무 세, 네. 높고, 본인은 근데 사주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센 분들을 감당하기가, 내 자식이지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시어머니 붙어서도. 힘들어, 힘들어. 나 같아도 힘들어. 아니, 내가 자식을 키워보고 난 이유는 나 같아도 힘들어요. 할머니가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방향은 엄마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근데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라고 그래. 잡을 수 있대. 잡아야지. 왜 그래? 좋은 기회를. 근데 거기 이제 가서 건물을 이제 노영동인데 동남향인데 그 4층은 이게 건물이 4층이 없잖아요. 4층이 없고 이제 5층이 되는 거죠. 5층이 되는 건물을 갔는데 그게 자리가 병원 자리였어요. 근데 병원 자리가 이렇게 막 어두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은 여기는 절대 안 된다. 여기 이 병원 망해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의사가 예. 좀 이상해요. 돌팔이 알죠? 예. 그렇게 해서 나간 걸로 보여요, 예, 동남향 방향이라 여기는. 그러더라고. 내가 부동산한테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병원이 이렇게 어둠침침하고 칸막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좀 돌팔이죠. 기운이 처졌다고 해야 될까요? 쎄한 데는 좀 피하세요. 그렇게 네. 하시면 좋아. 그리고 금전수, 여기 금전수. 네. 대주의 금전수 볼게요. 54. 건강도 안 좋고. 건강은 말도 못하고. 아이고. 금전도 자손들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금전수가 쓸때안쓸때 구분을 했었어야지.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데 자꾸 돈이 새요, 여기는. 그래서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금전관리, 여기도. 근데 금전관리는 이 사람이 다 하니까 저는 그냥 생활비만 받아서 쓰는데도 이제 하도 난리를 치니까 뭐 본인이나 잘하고 하세요. 본인이나 잘하라고. 자기 없으면 나도 다리도 아픈데 박스 주스로 다닐 거냐고. 아니, 뭐, 이분이, 대주님이 뭐, 생활비를 주신다 그러지만, 본인이나 잘하라 그래요. 본인이나 잘하라 그래요. 왜 그래? 전 속으로만 그래요. 아니요, 얘기해도 돼요. 아, 무서워요, 난 신랑이. 왜 무서워? 본인이 잘난 줄만 알고 사니까 무섭지, 뭐. 왜요? 여기가 더 낫지. 기주가 더 나은데, 왜? 본인이 무슨 그렇게 똥배짱이 커서 그래. 배짱이 엄청 커요. 똥배짱이에요, 똥배짱. 이상한데 고집 부리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싸우는 거예요. 본인만 여기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지금. 쟤만 가운데서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지금. 그냥 내려놓으셔. 포기할 부분은 포기해요. 본인이 다 안고 가지 마셔.
기조가. 너무 힘들어. 나중에 병으로 친다니까 무릎 팔 왜 아프겠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로도가 자꾸 간으로 오니까 네. 간은 꼭 신경 쓰세요. 네. 자꾸 색깔이 안 좋은 게 보여요. 제가 자꾸 돌아가신 분이 자꾸 꿈에 보이거든요. 알아달라고 자꾸 꿈에 나오죠. 본인한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그렇게 됐을 때도 며칠 전서부터 한복이 계속 입고 싶더라고요. 상문이 꼈다니까 이게 얘기했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며칠 있다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불이 엄청 크게 났었어요. 그때 청주에 사셨는데 소방차가 한 20대가 넘게 왔었으니까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한 달 있다 돌아가시고 연주 한 달 인데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기 전에 막 숨이 차가지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붕대로 다 감았으니까 그런데 그때 막 숨이 차시더니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한테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며칠 며칠 날 갈 테니까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라고. 그래서 그런데 형제들이 아 형제들도 좀 고집 센 놈이 또 하나 있어요. 불 속에서 살아서 나와서 좀 안쓰럽게 생각하는데 항상 보면 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업보를 가지고 와야 되나. 본인 죄는 아닌데 뿌리가 너무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밑에 자손들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빌고 사셨어야 되는데 빌지를 않아서 그리고 정리를 안 하셔서 다 제각각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살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빌지 않더라도 올바른 정신이랑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사셨으면 사손들이 좀 편하죠. 너무 헬렐레 팔렐레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만나고 싶은 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로 했으니 또 많이 만나셨고 윗대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정리가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 밑에 자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새우 등 터지는 형국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셋째 분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똑같은 경우라서 밑에 자손들이 힘들어지니까 그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게 좋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예 금전을 받기가 어려운가요? 본인이? 예, 성백진 금전이 누구한테? 어서? 누구한테? 우리 공사한 게 있는데 공사? 예. 어디에요? 예산이나 이제 그런 쪽에 공사한 대금 안성이나 공사한 대금이 있는데 아빠가 전기 이런 냉동창고 같은 걸 하거든요. 네. 그랬는데 돈을 지금 안성은 좀 받기가 힘들어요. 안성. 아니 그때 그분이 집 저기 거래처 하는 데가 부산이에요. 부산에 있는 사람인데 안성에서 이제 공사를 한 거예요. 아빠가. 그런데 지금 한 5억 정도가 받더라도 조금밖에 못 받겠어요. 받으려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조금. 아 그러니까 아빠가 더 막 거기 그리고 줄 생각이 지금은 없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문제가 좀 많네요. 거기 금전이 걸린 게 턱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돌을 딱 치고 금전을 딱 받아야 되는데 걸린 게 있어요 지금. 거기서도 금전 문제로 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래처도. 한 그래도 거기 한 15년, 20년 정도 그래 거래를 한 거거든요. 달라고 해야지. 계속 달라고 해요.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받아내야 돼. 왜냐면 지금 다 받기가 힘들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좀 다 받기는 힘들더라도 그냥 조금씩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 푸시를. 근데 막 이렇게 화내면서 하지 말고 빨리 달라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아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돼.
안 주더라도 계속 얘기를 해야 나중에 조금 줘요. 그거라도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여긴 다 받기 힘들어요. 너무 걸린 게 많아, 금전수가. 예. 네. 그리고, 아이, 자꾸 여기 걸려요, 여기도. 그렇고. 아, 그리고 여기도 나중에, 받을 게 있다 그러는데. 근데 받기가 쉽지 않겠어. 머리 아파요, 여기도. 근데, 이 여자가, 건달 같은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셋째 얘... 친아버지의 그 바람 폈던 여자야. 지금 두 분은 재혼을 하셨잖아. 거기 밑에 건달 아들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 아들들이 얘 보고 오려면은 한 번 보러 올 때마다 50만 원씩 달라 그랬대요. 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받을 게 있는데 못 받겠다고, 힘들다고.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휴, 부모 복이 이렇게 없어서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 편하고. 마음 편한 게 최고죠. 마음이 편해야 정신이랑 그냥 몸도 편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셔. 그럼 돼요. 엄마도 힘들잖아, 엄마도. 엄마도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러게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아유, 고민이 많아. 내려놓을 부분은 내려놓고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그 전에 제 밑에 세 번째 동생이 아기가 내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여자가 그냥 집 나가는 바람에 아기를 제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15개월 정도, 15개월 된 애를. 네. 광주에 살 때인데, 그래서 누나가 그때 시집살이 하고 나도 힘들고 할 때인데, 애를 놓고 나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놀이방에다 갖다 맡겼어요. 맡겼는데 그 여자가 와서 가르쳐 주지 말라 그랬더니 어떻게 가르쳐 줘가지고 애를 데리고 가서 데리고 간지 하루 만에 애가 내진탕으로 그 애 보는 집에서 말로는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니야. 애가 죽었거든요. 며칠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식물인간 정도로 있다가 두개골이 파열해서 죽어서 내가 장례를 다 치러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디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막 후회가 되는데 어디 산에다가 그냥 이렇게 뿌려주든지 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막 그런 거 조사하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몰라서. 내가 그냥 조그만 청조 이렇게 우암산 자락인데 이렇게 물을 넣어가는데 이렇게 조금 비가 오면 물은 많이 흘러가는데 그런 계곡에다 좀 뿌렸어요. 그렇게 하고 한 도에는 내가 가서 우유라도 퍼주고 그랬거든요. 많이 빌어주셔. 좋은 데 가라고 많이 빌어주셔. 제가 항상 5월 5일 날 되면 항상 그게 제가 지금도 5월 5일 날 이상하게 애가 아직 가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빌어주셔야 돼요. 항상 제가 산에 가면 빌거든요. 많이 빌어줘요. 가지를 않아서 그래요. 엄마가 엄마한테 이렇게 마음에 한이 있잖아요. 그게 다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그런 거니까 많이 빌어줘요. 내 마음 풀릴 때까지 그게 그 아이의 마음이 풀리는 거니까 많이 빌어줘요. 많이. 전 제가 그냥 산에 가더라도 항상 산신령님한테 제가 빌거든요. 막걸리라도 한 병 가져가서 빌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신령님이 자꾸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빌수록 많이 도와주세요. 본인 사주에도 그렇고 많이 빌어요. 잘하고 계셔.